안녕하세요. 그리고 예향이 숨쉬는 전주에서 2004 전주국제영화제 그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 장나라입니다. 네. 오감도의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국악과 현대음악이 이렇게 잘 어울릴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정신을 확 빼놓고요. 네. 예, 전주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오감도의 공연을 보니까 정말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락음악과 또 국악의 소통을 몸소 느끼게 해준 오감도의 공연처럼요. 올 2004 전주국제영화제도 영화와 관객의 소통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자유, 독립,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작품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명실공히 국제영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주국제영화제의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올 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우선 경쟁 부문이었던 아시아 독립영화 포럼이 인디비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 세계의 독립영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1회부터 보여주었던 독립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영화 관객 천만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보여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예술영화, 네. 저예산 영화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 중에서 필름메이커스 포럼이 너무 좋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영화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영화인들이 아마 장나라 씨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필름메이커스 포럼은 촬영 감독님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죠. 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됐던 그 중앙역이라는 그 이런 영화로 유명한 그 브라질의 월터 카발로 씨, 그 다음에 프랑스의 카롤린 샹페티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상이죠. 정일성 감독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또한 5회 전주국제영화제는요, 지금까지 영화에 대해 갖고 있던 통념을 깨뜨리는 낯선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영화보다 낯선이라는 섹션 들어보셨어요? 네, 일반 상업 영화와는 조금 다른 구성과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로서 조금은 낯설고 또 어렵지만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네. 꼭 놓치지 말고 다양한 영화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실험적인 영화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독,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는 한국 영화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인, 영화 매니아, 일반 관객도 모두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젊음, 도전, 신선함, 변화, 실험, 주류부터 비주류까지 모든 영화인들의 잔치, 영화천국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그 개막을 선언하실 분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 김완주 시장이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김완주입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뜨거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 우리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 우리 전주에서 아름답고 이색적인 영화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 독립 소통을 얘기하는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시장님은 해마다 그 두루마기를 입고 꼭 나오시는데 멋지네요. 무척 어울리십니다. 네. 예. 예,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미, 유럽에 이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는 또한 여러 나라의 우수한 독립 영화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100여 편의 작품을 보내와서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작은 나라 한국과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이 자리에도 많은 영화인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제를 준비해온 모두를 대표해서요. 민병록 집행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이크 높이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민병록입니다. 올해는 그 3일에 걸쳐서 전주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행시간이 무려 40시간. 브라질, 쿠바에서 오신 영화인들 과 그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오신 100여 분의 그 해외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주 바쁘신 스케줄 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영화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전주에 머무시는 동안 편안하고 또 맛과 멋이 풍기는 예향 천년 고도의 전주에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스태프과 전 봉사자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04년 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 김민선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근에 임권택 감독님의 하류 인생이라는 영화에 지금 출연을 했고 또 정일성 촬영 감독님의 카메라에 비춰질 우리 김민선 씨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은 김민선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되게 이렇게 좋은 영화제, 이렇게 큰 영화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요. 거기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기서 정말 이번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실험적인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좋은 마음 그리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감사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한 가지 가슴 안에 뭔가 남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많은 세계의 영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영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하여튼 성공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김민선 씨도 또 좋은 영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신 홍보대사십니다. 네. 네. 예, 앞서 올 5회 전주국제영화제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장나라 씨도 이 영화제 기간 동안 꼭 뭐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있죠? 네, 우선 저는요 영화 궁전 상영작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작년까지는 어린이 영화 궁전이었던 섹션이요 영화 궁전으로 바뀌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 온 가족이 함께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민병록 위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마이걸이나요, 또 일본 애니메이션인 도쿄 대부, 덴마크의 호더 이야기 등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너무 많아요. 선배님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마음 많죠. 저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그 지프 마인드라는 데 그 관심이 갑니다. 여기 바로 2층에서 저거 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변해가는 신세대들의 영상 문화를 반영하는 지프 마인드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저도 같이 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시와 상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의 영화라 아마 좀 이렇게 호기심이 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 멀리서 온 쿠바 네. 영화 특별전도 좀 궁금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필름이 상영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나라인 쿠바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의미 있는 시도이며 또 개인적으로는 남미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저도 무척 기대되네요. 예,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4월에요, 이곳에서 다양한 흐름을 경험하고 또 그 흐름 속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기쁨과 행복 등 즐거움은 나누면 그 두 배의 그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쿠바나 브라질 같은 데서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먼 곳에서 오셨죠. 무려 40시간에 걸쳐 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전주국제영화제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영화제의 미래를 믿기에 이곳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개막작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예, 개막작은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우선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좀 나와주시죠. 네, 가능한 변화들은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한 민병국 감독님의 데뷔작으로요. 삶 속에서 우리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고 싶은 동경에 대해 말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한테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네. 이름이 몇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야, 저 감독님께 한번 장나라 씨 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이 나오셔서 당황했어요. 네, 감독님 본인의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그 뽑은 이유에 대해서 그 저희 그 위원회로부터 말씀 듣기를 저희 영화의 그 도전정신과 용기를 높게 봐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저같이 이렇게 무명감독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화를 이렇게 과감하게 개막적으로 선정하신 전주영화제의 용기와 도전정신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그 저희 영화는 모든 그 스태프과 배우들이 전부 한 사람의 주인으로 참여를 해서 지난 3월 달에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영화는 미완성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겁게 시간을 해주시고 저희 영화를 즐겨주시면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는데요. 소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능한 변화들의 프로듀서를 맡은 박준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역할을 맡은 윤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김 역할을 맡은 옥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호 역할을 맡은 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역할을 맡은 신소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규 역할을 맡은 김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무빈의 제작사 대표 나찬구입니다. 어째 배우 같지 않은 분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제작자이셨군요. 예. 배우들은 얼굴이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예,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저예산 영화이다 보니까 뭐 생기는 또 좀 독특한 어떤 에피소드들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대표해서 말씀을 해줘. 김유석 씨? 뭐 어떤 제작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 개봉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작 기간이 오래 된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다른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예산 영화라서 뭐 다른 제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꼭 굳이 필요하거나 뭐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이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무슨 영화든지 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예산 영화라서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면은 그게 큰 영화나 작은 영화나 예,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털털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번에는 정찬 씨께 여쭤볼게요. 저예산 영화 작업 경험이 있으신데요. 상업 영화와 다르게 저예산 영화에서 좋은 점이나 또 계속해서 독립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보다 많은 독립 영화, 많은 또 예술지향적인 영화들이 많은 경쟁을 벌리는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 역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화에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연기한 것 뿐이고요. 그냥 영화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오셨으니까 꼭 이것만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원래는 통역을 이렇게 해주기로 외국 게스트들을 위해서 해주기로 됐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네. 외국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또 진행되면 또 그분들에게 실례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전주국제영화제 열흘 동안 이 개막작 저 정말 같이 해줘서 참여해줘서 고맙고요. 좋은 시간 또 좋은 영화들 이렇게 많이 보시고 좋은 즐거운 시간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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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내려가실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제 9박 10일에 영화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곳 전북대 문화관을 중심으로 덕진예술회관 그리고 시내 영화의 거리에서 영화제의 열정과 젊음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들과 관객들, 제작자와 감독들의 진솔한 얘기가 오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부터 열흘 동안의 즐거운 영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 이제 5분 후에요. 개막작 가능한 변화들 상영을 시작으로요. 2004 전주국제영화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